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침 9시서부터 5시까지 학회 하는 그 분과학회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진중 교수님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저희가 1박 2일로 원래는 계획을 잡았었다가 약간 장애인체육진흥법이 그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른 날로 넘기면서 다른 한 주제를 넘기면서 하루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정말 그 알차게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이 약간 스타일이 좀 새롭게 변해야 된다. 학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던 스타일이 매번 위에 교수들만 와서 진행하는 스타일이었거나, 그렇다면 어떨 때뭐 신진 연구자만 와서 진행하는 하나의 스타일이었다면은, 저희 학회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신진 연구자가 발표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매번 저희 오늘 명찰도 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회장하면서도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대학원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진 연구자를 보면서 아, 저분은 저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그 시도를 하려고 저희 학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과 그 학계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